자동차 열쇠 요 고무 버튼을 좀 교체해 보겠습니다. 조금 낡았죠? 쓸만한 것 같은데. 내가 보기엔 쓸만한데, 내 지인이 이거 좀 교체를 해달라고 해서 하나 교체해 줬는데, 그건 진짜 다 떨어진 거였고, 요걸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요 이제 차가, 이건 소나타 차입니다. 소나타 차. 요건 이제 고무 버튼, 요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, 요게 3개에 7,900원인가 샀습니다.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와요. 뭘 검색하면은, 그 폴딩키 리모컨 고무 버튼. 그거를 이제 검색하면은 나옵니다. 3개에 7,900원에 샀어요.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요걸 해야 되냐. 이게 준비물은 이게 끝이고, 이걸 다 뜯어야 돼요. 이거를. 다 뜯어요. 이거 저기 고민할 필요 없이 손톱으로 뜯으면 됩니다. 이거 손톱으로 이거 뜯을 때 이거 막야 이거 진짜 뜯어도 되나 걱정되는데 그냥 막 뜯으면 돼요. 뜯어버려 이거. 아 이거 뜯는 게더 힘드네. 뜯어봐 이거 뜯어. 뜯으면 이제 여기 버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. 요런 거 뜯어버려요. 뜯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 이거. 아 진짜 뜯고, 그러면 이제 여기에 끝에, 이거 잘안 뜯어지냐?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? 플라스틱? 이거 일단 다 뜯고, 다 뜯어야 돼, 이거.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, 이거 빼야 되는데, 이거. 그럼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.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. 아, 잘안 되네.
이거 빠져야 되는데. 씨. 빠져야 되는데. 아이고, 잘못하다. 이거 뽀개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아, 요 옆에를 이거 다 긁어내야 되는데. 옆에를. 아, 이거. 어, 됐다, 됐다. 오, 됐다, 됐다. 요 옆에 긁어내야 돼, 요렇게. 옆에. 오, 됐다, 됐다. 오, 요 옆에를 긁어내는 게 중요합니다, 옆에. 옆에. 아, 됐어요. 어, 됐다, 됐다. 옆에, 요걸 빼야 돼, 요거를 빼내야 돼, 요거를. 자, 그러면은 이제, 좀, 아, 이거 뽀개질까봐. 아, 그냥 쓰지 뭘 교체 달라고 그래 주고. 요 테두리에 있는 거 요거를 반드시 벗겨내야 돼요. 요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. 이거 그래야 이제 요게 딱 들어가거든요. 자, 됐죠? 그럼 다 벗겨냈어요. 벗겨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아, 집어넣습니다. 집어넣는데 자, 한 번에 눌러줘요, 이렇게. 아, 손톱 아프네, 씨. 오, 어때, 나딱 들어간다. 됐어. 완전 새거 됐습니다, 새 거. 오, 좋다, 좋다. 좋다. 왜 불이 왜안 들어오지? 왜 불이 안 들어오냐, 왜? 자, 아무튼, 이렇게 해가지고, 공호 버튼을 교체했습니다. 이거. 근데 불이 안 들어오냐? 자, 공호 버튼 교체했습니다.